자, 마도님 질문은 이제 한국 부동산원이나 KB 부동산 보면 부산이 이제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? 뭐가 나쁜 거죠? 이제 시세 아, 분위기가 분위기가.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리츠고로 빨리 볼게요. 리츠고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그게 사실이긴 하죠. 이렇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조금 일부 반등을 하다가 이제 좀 축소되는 거고 또 하물며 그 공급 폭탄인 대구조차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검은불로 파란불로 다시 됐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부산 울산만 계속 빨간불이 안 들어왔었어요. 안 들어왔었고 지금은 다시 또 하락폭이 좀 가팔라지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이유는 부산이 그 전에 좀 오버슈팅이 됐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일단 서울은 제일 컸고 근데 이제 서울이 워낙 이제 우리 특별시다 보니까 네. 그래서 보면 이제 15년치의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요만큼 빠졌다더라도 오버슈팅이 돼 있죠. 근데 대구를 보면 이제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에요. 그냥 적정 수준이에요. 15년치를 보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죠. 그러니까 이제 좀 반등을 했었고 근데 부산을 보면 여전히 좀 비싼 편이긴 해요. 이제 내년쯤 되면 부산 또 지금 가격은 이제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 데가 나오겠죠. 그래서 보면 요 정도 오버가 돼 있습니다. 평균이 7인데 이제 7.7. 그러니까 10% 정도 오버가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부산이 좀 덜했던 거거든요. 울산은 또 공업도시인데 경기가 좀안 좋았던 것도 있고. 근데 이제 이번 반등장에 부산과 울산이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음번 장에서는 부산, 울산이 좀더 먼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또 부산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. 요즘 들어서는. 네. 저희도 투자자다 보니까 돈 되는 지역 위주로 좀 봅니다. 부산이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, 사실은 뭐 좋은 지역들을 분양이 좀새 아파트 분양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좀 괜찮은 지역들의 분양과 입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수치상. 네. 근데 체감상으로 보면 좋은 지역에 분양하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은 많아요. 네. 와, 분양권 기대가 많고, 그다음에 그 기대감으로 지금은 보면 재개발 물건도 조금씩 관심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 수치와 체감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. 네. 요거는 뭐 임장을 해보시면 부동산이나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수치향은 현재 지금 느끼는 분위기랑은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그렇죠. 겁니다. 이거는 거의 전체 평균을 보는 거고, 우리가 보는 거는 좀 관심 있는 단지들을 보는 그렇죠. 건데, 그거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부분이 다른 있죠. 부분이 있습니다.